일체 부처님 불법 윤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 그랬어요. 부처님 법문, 진리의 가르침이 이 화장장엄 세계의 말하자면 소재라, 소재. 요즘 말로 하면 체라고 하는 말은 소재. 예를 들어서 우리 테이블은 나무가 소재죠. 우리 몸은 뭐가 소재죠? 지수화풍 4대가 소재야. 이 화장장엄 세계는 뭐가 소재라고? 부처님 법문, 진리의 가르침이 소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뭐, 물로 됐다, 불로 됐다, 흙으로 됐다, 그거는 다 저기 유치원생들 상대해서 하는 소리고, 그거 누가 몰라서 그 말 안 하나.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그랬습니다. 그동안 공부해 왔듯이 아마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최하방의 제일 밑에 1층입니다. 1층.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종종 출생이다. 가지가지로 출생하는 것이다. 형여 금강이며 형산 금강과 같고 종종 금강산당을 의지해서 머물러서 금강보광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연화 아니다. 연꽃 눈이다. 이 말이요. 그래 부처님 그 뭐 꼭 여기 한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본래 부처님 눈을 연꽃 눈 청년한 그렇게 말합니다. 푸른 연꽃 연화 아니다. 또 그 위에 2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차상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명희견음이다. 희견음 기뿌리자 볼견자 서리엄자 부처님 호는 생희라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내는 것이다. 또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명 보장음당이다. 보배로 장음한 깃대다. 불호는 일체지다. 일체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가는 지혜다.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다라화 보조다. 다라화라고 하는 다라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핀 꽃. 그 꽃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친다. 불호는 무구적묘음이다. 무구 때없고 아주 고요하고 미묘한 소리.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변화광이다. 부처님 호는 청정공지혜월이다. 청정공지혜월. 지혜월에 또 호가 또 청정공이라고 붙었네. 청정공지혜월이다. 언제 또 붙여놨는지. 차상의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중요간차이다.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것이 사이사이에 꽂혀있다 이런 말입니다. 간차이란 말이 경에 자주 나오죠. 간차 사이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사이에 한 집 건너 한 분씩 뭐 이 밑에 마을에 내려가면 뭐 한 두 집 건너 하나씩 커피집이 있어요. 그게 간착이라, 간착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씩. 불호는 계시 복덕해 미룬산이다. 그랬어요. 복덕의 바다를 열어 보이는 아주 밀밀한 그런 구름 모양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 호야. 부처님 이름이 이렇게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 위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장엄 구 묘음성이다. 일체 장엄 구 장엄거리 미묘한 음성이다. 부처님 호는 환희운이다. 환희운. 아 좋다. 환희운. 구름 문자네요. 차상으로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지다. 연꽃 못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 이름이 연꽃 못. 근래 참 우리나라 연꽃못 많습니다. 부처님 호는 명칭당이다. 명칭당. 이 위로 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보 장엄이다. 일체보물로 장엄했다. 그 다음에 부처님 호는 빈신관찰안 이 말이에요. 빈신관찰안.
요건 이제 사자빈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몸을 쭉 뻗어서 몸에 힘이 착 들어가는 것, 사자가 달리려고 하면은 몸에다 힘을 쭉 넣어가지고 몸을 쭉 뻗어가지고 달리면은 뭐야 한 2, 3초 안에 막 100km를 달려버려요. 그런 그 힘이 들어간 관찰 눈 이 말이에요.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정묘화다. 정묘화. 청정할 정자 아름다울 묘자화. 여러분들 그 불명 마음에 안 들거든 이런 데서 한 번씩 바꿔치기 해요. 정묘화 아주 좋네. 정묘화요. 불호는 무진 금강지다. 금강지도 또 좋고 무진 금강지. 다음이 없는 금강 같은 지혜다. 금강지. 우리 금강지 보살님 있죠? 한 분. 예.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연화장엄성이다. 연화장. 연꽃으로 장엄한 성체다. 이 말이요. 예. 그 도시는 전부 연꽃으로 장엄이 돼서. 불호는 일장안 보광명이다. 일장안 보광명. 눈에 태양빛이 막 바래. 눈을 쳐다보니까 꼭 뭐 해가 있는 것 같아. 눈알이 꼭 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일장안이야. 태양이 눈에 감춰졌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장안. 눈에 태양이 들어있다. 일장안. 광명, 거기서 뿜어내는 광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외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무량수봉이다. 한량없는 나무봉우리. 불호는 일체법 내음이다. 일체법을 아주 천둥치듯이 우레가 울리듯이 일체법을 설하는 소리.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일광명이다. 태양광명이다. 불호는 계시 무량지다. 한량없는 지혜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 이름이 의지연화엽이다. 연꽃잎에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세계 이름이 연꽃잎에 의지하고 있다. 초명 안척 기항주라고 우리 저 그 불교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초명이라고 하는 날파리, 예. 그 날파리 얼마나 작습니까? 그 날파리의 눈썹 안에다가 눈썹에다가 날파리도 작은데 그 날파리의 눈썹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했어. 거기다 나라를 건설해놓고 잘 들으세요. 초명 안척 기 황주. 황주라는 게 나라를 건설했다. 초명 안척에다, 초명이라고 하는 날파리 눈 안에다가, 눈썹에다가 큰 나라를 거기다 이제 건설했어. 그런데 이제 큰 나라를 건설해 놓으니까, 온갖 제후들이, 백만 제후 차제트라, 온갖 금이다, 은이다, 비단이다, 지방에서 난 온갖 보물들, 좋은 것, 곡식들, 과일들,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산삼까지 전부 황제 앞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군수들이 또 지방의 어떤 그 소국들이 전부 그 나라에 딸렸으니까, 그 나라에 딸렸으니까 중국 천하를 한번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자가 떡 나라를 날파리 눈썹 안에다 나라를 건설해놓고 떡 앉아 있는데 온갖 제후들이 뇌물을 갖다가 그냥 끊임없이 막 바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수십 명이 줄을 서가지고 바리바리 씻고 와가지고 거기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초명 안척이라, 초명이라고 하는 작은 날파리 눈썹 안에서 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 화장장엄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꼭 그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 연불도 있어요. 여기는 연화엽, 연꽃잎에 의지하고 있다. 불호는 일체 복덕산이다. 아, 이게 참 부처님 이름 좋네. 일체 복덕산이다. 이 위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풍보지다. 아,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유지하고 있다. 불호는 일료근이다. 태양빛이 비치는 뿌리다.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광명현현이요. 광명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불호는 신광보조다. 몸의 광명이 널리 비치는 것이다. 차상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향내음 금강보보조. 향내음 금강보보조다. 부처님 이름은 최성화계부상이다. 최성화계부상 그렇게 읽게 되어있네요. 가장 수승한 꽃이 피어있는 모습 이런 뜻입니다. 차상으로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제망장음이다. 제망장음이다. 형여 난순이며 형상은 난간과 같고 난순은 난간입니다. 난간과 같으며 일체 장엄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광념 누각운으로 그 위를 덮고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불호는 시현 무내운이시니라. 두려움이 없는 구름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부처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장장엄 세계 그 그림도 나눠드렸지만은 보면은 1층에는 한 불찰이 에워싸고 있고 2층에는 두 불찰이 에워싸고 있고 3층에는 3불찰, 4층에는 4불찰, 5층에는 5불찰 올라갈수록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20층에 올라가면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장음 향수해라.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직접 보향장 향수의 우선에 앞에서 이야기한 그 향수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어. 근데 그 향수회는 보장음이야. 보배로 장음했다. 세계 종은 이름이 보무라. 널리 아무리 돌아봐야 아무런 때가 없고 번뇌가 없다. 보무다. 일체 미진 중 불찰 신변성으로서 일체 미진 가운데서 부처님 세계 신변 신통 변화의 소리로서 최성을 삼았더라.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 이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묘평탄이다. 정묘평탄이다. 형여 보신이며 형상은 보배로 된 몸띵이와 같고 일체 보광윤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가지가지 전단만이 진주운으로서 그 위를 덮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에워싸고 있어서 순일하게 청경하니 부처님 호는 난최복 무등당이다.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어. 그 부처님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 꺾기 어려운 그리고 누구하고도 같을 리 없는 깃대다. 이외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치연묘장음이요. 치연묘장음이요. 그 다음에 불호는 연화해 신통왕이다. 연꽃지혜 신통왕이다. 이위로 과불찰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미묘상륜당이다. 미묘상륜당. 불호는 시방 대명칭 무진광이다. 시방에 크게 소문이 난 무진광, 다음이 없는 빛이다. 차상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염장만이 묘장합니다. 염장만이 묘장합니다. 불호는 대지의 견문계환이, 큰 지혜가 있어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환희하는 그런 부처님이다.
차상으로 과불찰미진수 세계야유 세계하니 명 묘화장엄이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엄한 나라다. 불호는 무량역 최승지 한량없는 힘 가장 수승한 지혜. 차상으로 과불찰미진수 세계야유 세계하니 명 출생정미진이요. 출생정미진. 예. 청정한 미진을 출생한다. 불호는 초성범이다. 아주 뛰어난 범천이다. 그 말이야. 차상으로 과불 잘 미진수 세계야 유 세계안의 명 보광명 변화향이요. 보광명 변화향. 널리 광명을 비춰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향이다. 불호는 향상금강 대력신이다. 대력세다. 향상금강, 코끼리는 꼭 그 향상, 향자를 꼭 붙여요, 보면은. 향상, 향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차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세계하니 명, 광명선이다. 광명이 돌고 돈다. 그런 뜻이에요. 불호는 의성, 선명칭이다. 부처님 이름은 의성 선명칭.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야 유 세계하니 명 보영락해요. 보영락해. 불어는 무비광 변조다. 오래 기다리니까 나오네. 결국. 그 여러분들 거사님들 그 법포나 내지 저 보살님들의 그 불명이 나가네. 이 환경에 한번 안 나오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네. 한 번은 나와야 돼. 차상으로 과불찰 미지수 세계야 유 세계하니 명 묘화 등당이다. 아름다운 꽃 등불 깃대다. 불호는 구경공덕 무해해등이다. 끝까지 아주 최후의 공덕, 걸림없는 지혜 등불.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선교장엄이요. 불호는 해일바람일이다. 해일. 여기 또 해일이 또 나왔네. 해일. 지혜의 태양 바람일.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전단화 보광명이다. 전단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널리 광명을 비친다. 불호는 무변해 법계음. 무변해 법계음. 가없는 지혜. 법계의 소리다. 차상의 과업을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 세계하니 명 재망당이요. 이것도 이제 늘 이제 몇 번 설명하셨드렸지만은 재망 하면 이제 제석천의 그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모든 존재들 사람과 사람이 제석천 그물과 같이 서로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그물을 짜놨는데 그 오리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하나가 풀어지면 다 풀어져 그물을. 우리도 전부가 사람과 사람 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사람과 저 청산과 백운 관계가 역시 그렇고 사람과 바람 관계도 그렇고 전부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게 법계적인 연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요. 전부 법계적인 연기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날 세계 보십시오. 뭐 다른 저기 유럽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우리나라에도 금방 영향이 있잖아요.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생겨도 금방 영향이 있고 서로가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에 애 먹었죠. 아프리카에서 뭐가 와가지고는 어떻게나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우리 저 노보살님이 메르치 죽단 것다 이래. 참 표현 멋지지. 머리가 청명하신 보살님이라 야 한 달간 6월달 한 달간 메르치 적당 것다. 그 아프리카에서 생긴 일인데 여기서 메르시 저 딴 걸 줄 누가 알았어. 이렇게
재망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잘 보호해야 돼요. 환경 아무렇게나 어지러놓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염시키면 금방 그게 사람에게 미친다니까. 우리 사람의 삶에 그게 미쳐와요. 그 환경 보호를 이 시대에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전 세계나 뭐 우리나라 국가 시책이라든지 그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의 그 가고 있는 길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좀 전략하고 그 생산을 줄이고 해가지고 그 뭐야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개발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는 계속 개발 많이 하고 소비 많이 하고 이제는 이제 뭐 검소하게 살라 전략하게 살라 이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 그 말 하면은 소비가 미덕이다. 당치도 않는 말을 그렇게 그 해가지고는 소비 많이 하니까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과잉 공급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아파트 값이 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전부 한 사람이 아파트 하나씩 하나 아니면 한 사람이 두 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채씩 세 채씩. 그 뭐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거라. 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모든 분야에 소비를 우선으로 하는 거야. 자꾸 끊임없이 소비해, 소비, 소비. 그리고 뭐 옷 그냥 한번 사가지고 그럼 내 뗄도 안 띄고 버리란 말인가? 지금 국가 시책으로 보면 내 뗄도 안 띄고 버리고 새로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고 지금. 사가지고 내 뗄도 안 띄고 버리는 사람이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럼 소비를 많이 하니까 생산도 많이 된다. 생산에 말하자면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그게 아주 상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다 가고 있다고 우리 국가시책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전략해가지고 그게 다 물자들은 전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어도 하늘에 그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게 있던 자리는. 무엇이든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게 전부 후손들에게 돌아갈 일이고 두고두고 사용해야 할 그런 그 물자들인데 그 참 그게 나는 그 늘 그 마음에 그게 걸려요. 전부 소비 소비 생산 소비 아주 다량 생산하고 다량 소비하고 실컷 옷 사놓고 내 뗄도 안 띄고 버리고 유행 지나니까 버리고 뭐 또 새로 사고 그럼 새로 살려면 또 돈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럼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니 참 큰 문제예요. 근데 또 개인 개인들은 또 전략하고 그저 아끼려고 하잖아요. 검소하게 살려고 또 그렇게 하잖아 또. 그런데 국가 실책은 그게 아니니까 마음껏 사고 마음껏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또 사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게 아주 나는 내가 뭐 잘 모르고 있는지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지 가난할 때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악순환을 거듭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저기 저 모든 그 물자들을 다 파서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 그거 참 내가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로 내가 생각이 잘못됐는가 국가 시책이 잘못됐는가. 이거 몇째 줄 지금 하다가 그러죠? 재망, 재망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됐죠. 재망당, 두째 줄. 재망당이야. 재망이란 말 속에 그런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어는 등광 형제다. 아주 등불 빛으로 멀리까지 비춰본다. 그 우리가 멀리 비춰봐야 돼요. 멀리 비춰봐야 돼.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야야 유세견이 명 정화륜이다. 아주 청정한 꽃바퀴다. 불어는 법계 일광명이다. 법계 일광명이다.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야야 유세견이 명 대위여 크게 위엄 있는 빛이다. 불어는 무변공덕회 법륜어입니다. 무변공덕회 법륜어입니다. 사상의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이름이 동안주 보연화지다. 동안주 함께 안주하는 보배연꽃못이다. 불어는 계시 입불가사이지다. 그래서요. 불가사이한 지혜에 들어감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사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평탄지다. 평탄한 땅이다. 부처님 호는 공덕보 광명왕이다. 공덕보배 광명왕이다. 사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향만이치. 향만이의 무덕이. 불어는 무진복덕해 묘장엄이다. 무진복덕해. 무진복덕의 바다 미묘한 장엄. 사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미묘 광명이다. 미묘한 광명이다. 불어는 무등력 보변음이다. 같을 수 없는 힘, 아주 가장 뛰어난 힘, 두루두루 들리는 소리. 사상의 과불 잘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시왕 보호 견고 장엄 조여다. 시왕 보호 견고. 시방세계가 널리 견고하게 장엄된 거기에서 빛을 비치는 거다. 기형이 파루다. 팔각이 됐다 이 말이야. 팔문왔다 이 말이야. 시망만이 윤회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일체보장엄장운으로서 그 위를 듣고 이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위하여 순일청정하니 불어는 보안 대명등이니라. 보안 대명등. 대명등. 보안등. 보안명. 뭐 다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보치 향수의 명칭과 체성이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 보호장엄 향수의 우선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차유 향수하니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금강보치 다이아몬드 보배 무더기 세계종원 명 법계행이다. 법계행 일체 보살지 방편 법 음성으로서 체를 삼았다. 20층 세계의 명칭과 불명호라. 차중 최하방의 유세계안의 이름이 정광 조여라. 청정한 광명이 환하게 비친다. 형녀 주관이며 구슬을 깬 것과 같다. 형상이 일체 보색 주영해를 의지해서 머물러서 보살 주계 광명만이 운으로 그 위를 듣고 불찰 미진수 세계가 애워싸고 있어서 순일 청정하니 부처님 호는 최성 공덕광, 가장 수승한 공덕의 광명. 차상으로 과불찰 미진수 세계하야 유세계하니 명 묘계. 이제 일산계자입니다. 아름다운 일산. 그 양산도 저기 저 중국 그 양산 전문으로 하는 데 가면 또 참 양산 아름답게 만들죠. 또 그것은 또 태국이 또 원래 양산은 또 제일 잘 만든다고 그러죠. 태국이. 그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 이제 어떤 스님이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대. 스님들이 이제 탁발하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해를 가리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래 어떤 스님이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저기 저 그
여행 채널에 어떤 그 여행가가 그 양산 아주 잘 만드는 양산 만드는 도시에 가서 그걸 알아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럴듯하다 싶어. 근데 태국 스님들은 우리나라에 오면요. 꼭 그 나라에만 필요한데 꼭 양산을 지참하고 와. 꼭 양산을 지참하고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녀. 우리나라에 와도 그걸 끼고 다니더라고요. 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